MBC 강원영동이 지난 18일 산불 피해 지역에 절도 행각이 성행한다고 보도한 이후 경찰이 순찰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. 강릉경찰서는 기존 20명 안팎이었던 순찰 인원을 3배로 늘리고 순찰 차량도 석대에서 6대로 확대하는 등 산불 피해지 인근을 24시간 순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주민 외에 산불 피해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폴리스라인 설치 요구도 받아들여 질서 유지선을 설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